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회를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환난 속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금요일 밤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가정에도 성령이 오십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의 우리 가정에 성령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요 함께 하신 세우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손 펴치며 나아갈까요? 계속해서 댓글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와가
사랑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신의 이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시간을 갖겠습니다.